정말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유배가 왜 죽어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 공백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들이 왜 이렇게 우리 의료 체계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정유업 학생은 개인의 잘못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민간 병원 체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허술한 공공의료 체계가 마침내 젊고 건강했던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이란 이름으로 내몰린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코로나로 죽기 전에 과로로 죽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를 이런 허술하고 부족한 공공의료 현실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자명합니다.